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10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9월달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9월달 적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완성에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9월 9일 국내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척수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약 2,000명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8명 이상이 발열이나 오한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아베 퇴임으로 일본 경제 문제가 2년간 심화되고 강력한 지진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상 스가 요시데는 지금 한국 방문을 주저하고 있고 9월 11일 일본 혼슈 인근에는 진도 6.1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위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도 권총과 방망이로 무장한 프라우드 보이즈의 시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허리케인이 많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에는 31건의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19일 뉴욕 파티장에는 16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마이삭이 강력해서 5일까지 파괴를 지속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마이삭은 3일까지 영향을 미치다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 터키가 지진으로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7일 인도 본부 지역에서는 진도 5.0의 지진이, 9월 25일 카시미르 지역에서는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는 테러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9일 부통령인 압둘라 살레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여 30여 명이 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에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수만 명, 그리고 미얀마에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는 가뭄으로 고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 북서부의 가뭄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태국의 수도에서 폭발물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 정부는 테러를 모의한 9명을 체포함으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와 베트남, 미얀마에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과 미얀마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홍콩, 대만, 마카오가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15일경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중단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25일 터키 군이 장악한 시리아에 테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위독하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14일 아시나세이, 그리고 9월 21일 후지키 타카시, 그리고 9월 27일 다케우치 유코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9월 25일 인도의 카시미르에는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형제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전 교황의 친형은 7월에 별세했고 베네딕토 16세는 이미 93세로 최근 피부병은 회복되었으나 걷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의 9월달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인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10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과 중국, 마카오, 홍콩, 한국, 필리핀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9월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특히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위달 국가에 수천 명의 노숙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약 3천 명의 노숙인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그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홍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달에도 혼슈에서 5.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카슈미르 지자반과 파키스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9월에도 카슈미르에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폭우가 내리고 수마트라 인근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폭발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세메루 화산은 10월 1일 22시에 이미 폭발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새로운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 지역 주민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 홍수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특히 9월 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산 폭발로 손실과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9월 28일 수아노세 지마 화산이 폭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조공장에서 누출로 브루셀라 바이러스에 3,200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나 HIV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지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현재 3상 진행 중인 백신은 11건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을 우려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안정성 문제로 중국 일부사는 일부 제조사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지원자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감안한다면 백신은 2년 후에나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10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